안녕하세요. 참사청의 김주호입니다. 흉터 제거 모발 이식, 두피에서 상처가 모낭이 있는 3에서 5mm 이상의 침범으로 인해서 모낭을 훼손하여 머리카락이 없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용 수술도 있고요, 화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염증이 심하게 난 경우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두피 어딘가에 모반,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한 후에 남는 흉터도 있을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접근하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진하게 오래 깊게 놨을 경우에 모낭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한 경우들에 두피에 흉터 제거 모발 이식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주 정말 극단적인, 궁극적으로 어려운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마의 한 중간에 아주 깊은 분명한 흉터 남아있는데요. 신경외과 수술하신 분입니다. 신경외과라고 하는 것은 뇌에 대한 치료죠. 자, 뇌 수술을 한다는 건 두개골을 전기톱으로 절개하고 들어가서 뇌를 수술한다는 건 응급상황이에요. 두피는 정말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구조물일 뿐입니다. 전기톱으로 흉터를 적게 남길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래서 남은 흉터입니다. 아예 두개골과 두피는 붙어있다시피 합니다. 예전 같다면 저는 아예 수술 안 했을 겁니다. 생착률 제로로 봤거든요. 실제로 한 7, 8년 전에 신경외과 수술로 인한 흉터 재건 수술 제가 몇 건 했는데 결과는 뭐 거의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요. 우리 환자분이 이왕 하는 김에 헤어라인 교정도 하고 싶으시다고 M자 탈모도 있으셔서 자 아주 욕심 잔뜩 냈습니다. 측두부 라인과 라인 교정을 한껏 했고요.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이 흉터였는데요. 생착률 아주 유의한 의미가 있을 만큼 잘 되어서 보시다시피 라인 교정까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두피에 난 상처, 흉터 제거 모발 이식 잘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